안녕하세요. DIY 아이디어스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마스크 만들기 시간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거는 정말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뭐 본을 뜨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요. 굉장히 빠르게 5분 안에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스크를 보여드릴 거예요. 자, 뭐 당연히 천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마스크고 건강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서 뭐 빨래를 하거나 아니면 삶아낼 수 있는 그런 천을 준비해 주시고요. 귀에 걸수 있는 고무줄, 바늘, 실, 뭐 당연한 바느질 도구들을 준비해 주세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20에서 20짜리 정사각형짜리 천을 두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두장 사이에요. 조금 더이 보호를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얇은 천이라든지 거즈 같은 거 아니면 필터 같은 거를 넣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17에서 17로 하셔도 되고요. 괄호 안에는 밴드의 길이입니다. 우선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해보면요. 무늬가 있는 면끼리 닿도록 일단 접어주시고요. 이 둘레를 쭉 이제 결국에는 다, 재봉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약간의 오픈되어 있는 돌려줘야 되나 그 부분만 빼고 이렇게, 네, 이렇게 재봉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다 막기 전에 전체적으로 모양을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접어 주셔서 레이어를 만드는 거예요. 왜 만들까요? 얼굴이 평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코도 걸려야 되고, 이렇게 입체감을 줘서 그 마스크가 딱 얼굴을 감싸는 것 같은 그런 걸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렇게 핀으로 꽂아주시고요. 이제 이 가장자리를 쭉다 박음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접힌 부분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잘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랄까요? 너무 편편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봉이 잘안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 주의해서 네, 이렇게 촘촘하게 박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네. 이렇게 안쪽으로 접어서 고무줄을 연결을 해줬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한 것을 접어서 그대로 고무줄을 그냥 박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5분이 아니라 3분이어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요 마스크가 100%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주지 않는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냥 얼굴을 만지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힘든 시국에 건강하세요. 다음에 뵐게요.